아니 이렇게 부부 동반 모임하니까 너무 좋다. 그치 자기야, 자기도 좋지. 너무 좋다. 그러게, 자주자주 좀 놀러와. 그러게요, 자주자주 해가지고 10년에 한 번씩 보면 얼마나 좋아요. 아, 뭐 근데 언니 요즘 피부가 너무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애기 피부 같아. 나보다 더 어려 보여. 에이, 새아미가 더 어려 보이지. 어머 근데 언니 이거 신상 아니에요? 때깔 죽인다. 저거 진짜 비싼 건데. 저거 진짜 비싼 거거든요, 뭐. 이거 그냥 내가 집에서 심심할 때 입는 옷인데. 진짜요? 왜 그래요? 자기 방금 갈아입고 나왔잖아. 짠한 잘까요? 어머 새아마. 너 얼굴이 왜 이렇게 가림해졌어? 요즘 무슨 운동해? 아 저요? 요즘 필라테스 하거든요. 이틀 됐는데 여기 턱선이 이렇게 칼각. 어머 자기야 저기 칼각이다. 칼각. 자기야 이게 멍자국 다 뭐야? 그 보톡스 저... 아이고 여보 이렇게 묻히고 먹지 말래 그랬잖아. 왜 묻히고 먹어? 너 여기 멍자국 다 보인다. 그거 뭐냐? 보톡스 내가 맞았어. 맞아, 하자가. 아 맞다. 오빠 다리는 좀 괜찮아요? 아 다리요? 왜 괜찮아요? 아니 노래방에서 춤을 얼마나 추면 아킬레스가 끊어져? 노래방? 자기 축구하다 다쳤다지 않았어? 그러니까 축구하다가 조금 다쳤는데 그리고 내가 노래방을 갔거든. 노래방에서 그 반주 점프 있잖아. 그거를 내가 너무 높게 뛰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아킬레스가 끊어지냐 진짜. 그래서 내가 옆에서 봤는데 반주 점프를 한 2m를 뛴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응급 처치 한다고 바로 내가 그 조용필의 그 아킬레스 만자를 부분 그 불렀잖아. 맞아 맞아. 그래서 내가 듣기 싫어가지고 취소했잖아. 그래서 내가 보아의 아킬레스의 소녀 아가씨 그거 있잖아. 그거 왜 이렇게 높냐? 그 높지. 그거를 네가 어떻게 불러? 괜찮지 지금은? 뭔 개소리야. 느꼈어? 그리고 축구하고 온 날은 그렇게 만취가 돼서 들어와. 아 그러니까요. 공을 차고 달리는 건지 술을 달리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진짜. 그러니까. 그리고 안 씻고 자? 저 그런 거 제일 싫어요. 그치? 네. 축구하고 와가지고 피곤하면 바로 잘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. 그 참 그 진짜. 그러니까 뭐 손흥민도 그 득점왕 한 날 안 씻고 잤을걸? 그치? 안 씻었으면 침대에서 자지 말든가. 그 침대 내가 산 침대야. 내 침대에서 내가 자. 이 집 내 집이야. 내 명이야. 너 나가. 못 나가. 자기 내 여자야. 정신 차려. 그럴까? 그래. 아이 언니 싸우지 마요. 좋게 좋게. 좋은 날이니까. 둘이 얘기 좀 해줘 봐봐.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종혁 씨가 잘못한 거야? 아 뭐 사람들 불러놓고 불편한 게 뭐 그런 걸 물어봐 또. 아 재혁 씨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줄게. 쉬는 날에 쉬어야 돼. 씻는 것도 일이에요. 진짜. 이거는 확실하게 종혁이 오빠가 잘못한 거야. 그치? 네. 땀 흘리고 왔으면 침대에 씻고 나와야지 더럽게. 바퀴벌레가 그거보다 깨끗하겠다. 그치 자기야? 그치 언니? 바퀴벌레까진 좀 그렇고 내 남편 욕은 내가 알아서 할게. 아 윤서 씨 왜 이렇게 낚시를 좋아해요? 지난주에 저희 남편이랑 1박 2일 낚시 다녀온 거 맞죠? 그죠? 윤서 씨랑 같이 다녀오지 않았어? 윤서 씨랑 갔던 거 맞지. 1박 2일? 자기야 자기 회사에서 출장 간다고 1박 2일 갔다 온 거 아니었어? 맞아 회사 출장 그 바이어가 미팅을 낚시터에서 하자 그랬잖아 미팅을. 아 그 낚시터 거기가 떡밥이 맛집이어가지고 막 바이어들이 우그로 그래요 거기가. 맞아 그 떡밥 우리가 맛있어가지고 3인분 정도 먹었나. 그 맵기조들 3단계 해가지고. 야 그거 너무 매워. 너 그렇게 시키지 마 진짜. 그리고 낚시터 바로 옆에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갓 지은 밥으로 그 떡밥을 만들어줘. 김이 뭐라. 맞아 맞아 우리 엄마 아빠가 방앗간에서 저 나왔거든요. 와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. 아 떡밥 그거 또 먹고 싶다. 생각난다 또. 야 담배도 좀 생각나는 것 같은데 담배 나한테 피고 올까? 담배 장윤석 됐어. 둘이서 분명히 100% 입 맞추고 있을걸? 그러니까요 뻔하지 뻔해 아주. 한잔하자 그냥. 네 언니. 어떡하냐. 그러니까 카카오 계속 떨어지잖아. 모른다며 개새끼야. 요새는 장투가 대세예요. 어플 지워.